임산부나 어린이 누구나 복용해도 괜찮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비해 놓아야 한다.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약품을 코로나19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자가 등장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약물 오남용으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전 세계가 염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라는 약품이 유일한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었다가 효능이 충분치 않아 시판되지 못한 약품인데요. 몸속에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면서 정상 세포와 결합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데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겁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참여해서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평균 15일 걸리는 회복 기간을 11일로 단축시키고 심각한 부작용 또한 적은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우리나라 방역당국 역시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특례 수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현재로선 중증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해 도입을 앞당긴 겁니다. 하지만 임상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렘데시비르 단독으로는 효과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진정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진들의 노력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세포 실험을 통해 렘데시비르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 또 다른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염원을 모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하루빨리 성공하길 희망합니다.